25년 전통. 25년 전통 동네 시장의 칼국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 덜 뭐부터 먹어야 될지 망설여집니다. 자, 일단은 국물 먹어보겠습니다. 칼국수 국물이네요. 맛있었던가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비벼야 잘 비빈다고 소문이 날까요? 똑같다 그거랑. 그러니까 어떤 거? 국물이 멸치 국물이네요. 끝내줘요. 멸치 국물인데 여기다 고춧가루 더 넣으면 더 칼칼해요. 네, 똑같네요. 그러면 국수를 좀 퍼가세요. 아니 국수를 퍼가라고 좀 더 퍼주세요. 고춧가루 이거 칼칼하게 됐어요. 양념장도 좀 해야 되나? 이거 겹살신 아닌가요? 이런 거 김밥. 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맛을 보겠습니다. 면발이 야들야들하네요. 맛은 달콤 새콤. 면발이 아주 특이하네요. 이것이 동네시장의 칼국수 비조림입니다. 오, 비빔칼국수 오랜만에 먹는데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면이 좀 라면 같네요. 라면 같은 면발이네요. 칼국수인데 기계로 구하네요. 아우 맛있다. 여러분 동네 시장의 칼국수 비빔칼국수 진짜 맛있어요. 그냥 칼국수 맛있어. 바로 이 맛이야. 여기 양배추와 오이가 아삭아삭 씹히면서 굉장한 조합이네요. 어우 맛있다. 말이 절로 나온다. 거짓말 안 하고. 맛있죠? 이거 먹어보세요. 더 맛있어. 너무 맛있다. 이거 먹어보세요. 더 맛있다니까. 그냥 칼국수 먹어보세요. 이제 국물 칼국수 먹어볼게요. 와우. 면이 맛있어. 칼국수 비빔도 맛있고 물도 맛있네요. 둘이 먹다 한 명 죽어도 모르는 맛이에요. 김밥은 깔끔하네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기 때문에 촬영한 것만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납시다. 먹어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국물을 리필했습니다. 자, 국물을 리필해가지고 국물이 아주 시원하네. 너무 좋아. 10년 전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